윤동주라는 시인을 감히 영화로 찍는다는 것에 대한 설레임도 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더 큽니다. 그분의 시가 누구와 같이 그 시대를 이겨내오면서 이 땅에 남았는가, 그 과정이 영화로 담아졌으면 좋겠다. 윤동주 시인이 주옥 같은 시를 많이 남겼는데 그 시는 자기 내면에서만 그려진 것이 아니다.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진 진실, 정시영 선생 시집, 특히나 송몽규라는 인물과의 관계성 안에서 구체적으로 빛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, 시는 의사가 되셔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. 이거 어디에도 못 쓰고 이거 뭐하러 하네. 윤동주 시인은 사실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시인이 못된 청춘이었거든요. 시대적 상황에 의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었던 젊은이라는 점이 사실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. 저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야 만나간다고 저는 열정이 생각합니다. 몽규는 똑같은 환경 안에서 훨씬 더 행동주의자 같은 면모의 과정을 밟습니다. 두 캐릭터를 조금 편차를 두고 영화를 내내 찍었죠. 그래도 우리같이 두려움을 느꼈고 질투심을 느꼈고 또 사랑을 느꼈고 행복감을 느꼈고 그 안에서 선택한 것들이 굉장히 신념이 올곧게 서 있는 선택들이셨거든요. 참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. 윤동 선생님의 평소 모습과 하늘이가 또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저는 계속 하늘이를 동주로 보고 연기를 했던 것 같고, 윤동주 시에서 나오는 그 시심의 내면이 강하늘의 내면하고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. 근데 실제 영화 속에서 아름다운 시인의 내면을 강하늘이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때로는 아주 일관되게, 때로는 아주 다양하게 연기를 해서 마치 윤동주라는 시인이 이 시대에 소환된 듯한 느낌을 현장에서 많이 받았어요. 불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있어서는 정정당당하게 맞설 줄도 알고 정말 그 시대에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이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정말 치열하게 연기하시는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. 그 배우가 갖고 있는 매력이 극중 송몽규라는 인물하고 똑같아요. 자신의 생각을 사상적으로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내고 한번 결심한 일을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몸을 던져버리는,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민족에게 남는 것은 폐망뿐이라는 사실이, 한국인 유학생 교합 장면에서 피 끓는 어떤 투사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그런 연기를 할 때는 야, 송몽규 맞다. 흑백의 시대 인물, 이런 걸 통해서 윤동주 시인의 어떤 진실에 도달하려는 의도가 흑백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더 가깝게 갈 수 있다. 전 스태프들이 다들 자신이 윤동주와 송몽규가 돼서 그 시대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으니까, 저는 그냥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두고두고 소장하고 한 번씩 꺼내볼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. 식지 않는 청춘으로 가슴 안에 남아있길 바라고, 자신의 삶에 아주 그 큰 가치를 하나 얻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 바랍니다. 동주! 화이팅!